뭐 박은신 이런 선수들이 부산 출신 선수들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함정우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또 저 벙거지 모자를 계속해서 쓰고 나오고 네. 또 지난주에도 정말 화려한 팬 서비스가 인상 깊었었죠. 그렇죠. 아, 선지 주니어 선수에게 저렇게 이제 그 프로 선수들이 클럽을 저렇게 선물을 하는 경우도 사실 PGA 투어에서 드물거든요. 사실 그 마지막 홀에 그 유소년들을 봤을 때 그 전에 9번 홀에 봤어요. 9번 홀에 봤는데 그때 뭘 좀 주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클럽을 주기에는 제가 남은 나인홀이 있기 때문에 못 주잖아요.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. 그래서 끝나면 공이랑 모자 이런 걸 주면은 또 유소년들은 좀 더 특별한 게 더 좋으니까 그 선수들한테 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마지막 홀까지 있더라고요. 학생 때는 뭐 이렇게 프로님들 채 한번 받아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물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먼저 제가 다가가서 주면 그 선수는 저를 좀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팬이 될 것 같아서. 네, 바로 지난주 장면인데 함정우 선수가 건넨 선물은 웨지지만 아마 그 선물을 전달받은 유소년 골프 꿈나무에게는 꿈과 희망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그러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선물을 받게 된 거죠. 네. 그 모든 지금 현재 이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 커서 또 이런 선수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뭐 타이거즈 키즈 뭐 이런 이렇게.